네, 매부리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최고의 세무 전문가이신 제네시스 방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온라인상에서 제네시스 박이라는 필명을 사용하고 있는 박민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세금, 그리고 이제 글 쓰는 거 좋아하는 평범한 사람이고요. 주택임대 사업자고, 따로 제가 세무사, 그런 자격증이 있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좀제 블로그하고 유튜브 많이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매일 경기에서도 감사하게도 초대를 좀해 주셨네요. 유용한 정보 계속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 국민의힘이 아닌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인 송영길 후보께서 1주택 종부세를 사실상 없애고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이 기존에 6억 원이었는데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11억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공약을 제시를 했거든요. 이런 어떤 이런 트렌드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먼저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 진정성이 있는지는 좀 지나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다주택자들을 이렇게 억누이면서 온갖 그 규제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뭐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전부 다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죠.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세율 자체를 주택수에 따라서 차등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재산세든 종부세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의 공시 가격을 이렇게 다 더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세율 적용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게 정상적인 건데, 그 세율 자체가 주택수에 따라서 차등시켜버린 거죠. 똑같은 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집의 공시가격이 한 27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1주택이면 그만큼 안 나오는데, 주택수가 만약에 나눠져 버려가지고 중과세율 적용되면 5천만 원이 나와버려요. 그런데 그중에 똑같은 주택수고 금액이 똑같다 하더라도 조정, 비조정, 이게 주택이 빠져버려서 일반 세율 적용받으면 또한 2천만 원 정도 내려가 버리고. 이게 되게 형평성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걸 피해버리냐면, 어지간하게 좀 이렇게 메리트가 떨어진 물건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똘똘한 채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지는 계속 오르고, 그 외곽은 상대적으로 떨어져 버리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지난 5년간 다 시행이 됐었는데, 그렇게 했던 분들이 이걸 다시 바꾸겠다고 하니, 야, 이거 조금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잘 모르겠고, 만약에 이게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바꿔야 되겠다고 한다면은 6월 1일 선거 전에 선거 전에. 최종을 다 끝내시면 저는 좀 진정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정말 최종적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부리TV 통해서 보신 다음에 의사결정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새 정부가 선거 때 내건 부동산 세제 혜택, 그리고 원희룡 후보자 장관께서 강조하는 그런 내용 중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내용 어떤 게좀 있습니까? 취임사를 보니까 되게 좀 중요한 워딩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몇 가지가 이제 생각나는 게, 일단 실용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뭐 이상적이라든지 어떤 이념이 아니라 실용적으로 접근하겠다. 그게 저는 좀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제 시장 원리에 따라 가겠다. 그럼 이제 시장 원리라는 게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게 집값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지역이 가장 문제가 되면 서울인데, 서울에 이제 공급이 얼마가 되는지가 저도 관건인데, 뭐 말씀하신 걸로는 250만 원 플러스 알파라고 하셨지만, 이게 이제 다 쪼개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 어디로 될 거냐, 그리고 이게 언제 될 거냐. 근데 아마 나와 보면 알겠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단기간에 될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공급할 수 있는 땅이 없잖아요. 하려면 재개발, 재건축, 곧 정비 사업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그린벨트를 풀어야 되는데, 그린벨트는 어느 정부든 간에 부담이 될 거예요. 그럼 그렇죠. 남아있는 거는 정비 사업이다.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매매 시장을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서울 집값이 너무 올랐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평당 1억이 넘어가잖아요. 저도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일부 조정이라든지 그런 게 분명히 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은 들어요. 이제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좀 공급이 될지 좀 보셔야 되고, 특히 이제 매수자, 매도자 다 케이스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좀 맞춤형 전략이 좀 따로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매도자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주택을 가지고 있다, 매도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1주택자라고 해봐요. 1주택자 내가 만약에 서울에 그래도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그래도 서울에 있는 집을 팔려고 하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더 좋은 데로 가려고. 그게 가장 쉬운 거예요. 그게 가장 일반적인 거. 아니면 약간 좀 리스크 테이킹을 하시는 분들은, 아, 많이 올랐어, 그동안. 그러니까 이거 차익 실현시키자, 주식처럼. 그래서 차익 실현시키고 분명히 조정이 될 거야. 그래서 내가 샀던 가격보다 더 떨어지면 다시 사서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 일부 쇼패팅하는 분이 계시군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예상대로만 잘 되면은 아주 아름답게 그렇죠. 되는데 과거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이제 크게 가격이 바뀌었을 때가 이제 IMF 때하고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때 사실 많이 내리긴 내렸거든요. 안 올 거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언제 올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이때 쓸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대단지 있죠. 특히 리센치 같은 경우 가보면은 평수가 12평부터 48평까지 되게 다양하게 맞아, 있어요. 맞아 맞아 맞아. 네. 예를 들어서 내가 20평대에서 신혼부부로 살았어요. 근데 올랐어요. 그럼 1주택이니까 비과세 받을 수 있죠. 근데 살아보니까 좋아요. 물론 다른 데 더 좋은 데로 갈 수도 있는데 그냥 이 정도면 만족하는데 지금까지 올랐던 차익을 실현하고 싶어. 어떻게 할까요? 비과세 받고 역동으로 가면 돼요. 이상적으로 가격이 떨어져서 낮은 가격에 사면 아주 베스트한데 이거는 우리가 잡기가 힘들다고 인정하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갈아타기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인프라 내가 똑같이 누리고 하는 거예요. 도전 관리 될까요? 내가 가려고 했는데 대출이 안 나와요. 그리고 뭔가 부담돼요. 근데 내가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요. 그 인프라를 누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작은 평수 팔면서 비과세를 받잖아요. 그리고 옆에 내가 동을 잘 알잖아요. 조금 더 그 평수 넓은 거에서 그냥 세 끼고 사두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월세 살면 돼요. 또 뭐가 있냐면 1주택 다음에 이제 2주택자잖아요. 2주택자들은 또 나눠봐야 돼요. 일시적 주택 비과세가 되는 사람, 비과세가 안 되는 사람. 그쵸, 그쵸. 자, 일시적 주택 비과세가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정해진 기간에 팔려고 하겠죠. 물론 저라면 물건이 괜찮다면 잘 안 팔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물건을 팔 때 날짜가 딱 정해져 있어서 비과세 받으려고 하는 파는 물건들이 있고 가끔 부동산에 가면 소위 말하는 절세 매물이라고 해가지고 소개하는 물건도 있어요. 그런 물건은 어지간하면 이제 나와요. 좀 아까워도 나와요. 매수자는 이런 걸 잡아야 돼요. 이게 전제 조건이 내가 매수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게 무조건 사실하는 게 아니라 그냥 2주택자들 있죠. 나는 하나 거주하고 있고 하나 임대 놓고 있는데 비과세는 안 되는 물건. 근데 이 중에 가끔 나올 수 있거든요. 뭐 보유세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이거는 좀 옥석을 가리셔야 되고 이거랑 비슷한 게 이제 3주택 이상자예요. 3주택 이상자들은 내가 3개를 가지고 있으면 이 중에 제일 좋은 게 있고 조금 상대적으로 떨어진 녀석들 있잖아요. 뭐부터 내놓겠어요? 떨어진 것도 그러니까 당연해요. 상식적이에요. 상식적. 옆에 있는 매수자들도 자 이제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겠지 중과 위에 들어갔으니까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기다리는 건 이 똘똘한 놈이거든. 근데 안 예쁜 녀석들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고민되는 거예요. 야 이걸 내가 받아줘야 되나 말아줘야 되나. 내가 여력이 되는 한도 내에서 물건 주택을 사고 싶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물건을 살 수 있게 뭐 대출이라든지 이런 거 좀 풀어주겠다 그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케이스별로 다 봐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퉁쳐서 사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너무 이분법적인 논리 같아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가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네네네. 여기서 매물이 확 나올 것이다 안 나올 것이다 의견이 네. 분분한데 요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적어도 지금은 좀 나오기 힘들다. 지금 나오기 힘들어요? 만약에 나온다면 좀 하반기 가야 될 것 같다. 4분기 정도. 왜 그러냐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정권 교체됐을 때 이 부동산 정책으로도 어느 정도는 좀 영향을 미쳤다고 다들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새 정부에서도 부동산 이쪽을 굉장히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반대로 지금 이제 야당이 된 민주당 입장에서도 다시 또 이거를 정권을 가져오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아, 그럼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선거가 두 번이나 남았어요. 6.1 지방선거하고 2년 후에 총선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아까 나왔던 뭐 정책을 이제 다시 또 완화하겠다 뭐 이런 말들이 민주당에서조차도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매도자, 매수자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일단 뭔가 이제 시작했죠. 한 달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매도자 입장에서는 야, 뭔가 좀 규제가 더 풀릴 수도 있어. 기다려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크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취득세 중과 8% 12% 이건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1년 후 정도에 시행하겠다고. 그리고 종부세. 종부세는 오히려 지금 민주당에서 막 풀겠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주택자 입장에서 그래? 야 그러면 1년이라는 시간 내가 벌었으니까 이번 올해 보유세는 그냥 내자. 그리고 뭔가 더 좋은 게 나오면 그때 가서 팔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잖아요. 자 반대로 매수자 입장은 보세요. 매수자 입장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번에 보니까 생애 최초 대출을 80%까지 푼대. 그리고 그 외에 지역은 70%까지 한다고 해요. 뭔가 시그널을 주고 있잖아요. 사도 된다. 근데 내가 열심히 그동안 모아서 대출이 나오면 내가 좀 무리하더라도 수익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여기서 실거주하면서 우리 가족이랑 편하게 살고 싶으니까 그런 분 분명히 계시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었고 그런 분들은 매수할 의향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좀 더 기다려볼 수 있겠죠. 이 중과 유예를 1년으로 한시적으로 뒀잖아요.
자 그럼 이제 6월 1일이 지나면 어차피 그 다음 연도 1년은 보유세가 확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이제 급한 게 없어요. 매도자는 내년 5월 말 다가오면서 조금 이제 야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정책이 안 풀리는데 그럼 던지겠죠. 매수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올 하반기 정도 돼봐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매년 보통 7, 8월 달에 세법 개정을 하거든요. 그게 딱 여름에 한여름에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좀 보면서 움직이고 그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6월 1일 되기 전에 팔면 좋은 게 뭐냐면 일단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죠. 1년이 안 됐으니까. 더 좋은 건 뭐냐면 6월 1일이 지방선거일이기도 하지만 보유세 과세 기준이잖아요. 그럼 보유세까지 세이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던질까요? 그동안 보유세가 너무 많이, 작년에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그 보유세 고지서 보고 이제 충격받으신 분들,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이 오르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한번 털고 가자, 차익 실현하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아 물건이 요 정도 하면은 내가 굳이 안 끌고 가도 되는 물건.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외곽 비인기 지역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덧붙인다면은 외곽이라고 하더라도 자녀들한테 주고 싶은데 자녀가 너무 어려. 증여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다 겹친 분들은 6월 1일 되기 전에 매물로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과연 몇이나 해당이 될까? 그게 한 가지가 있고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증여 수증자가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죠. 뭐 성년 자녀들. 그렇죠. 이분들은 이제 뭘 계산하고 있냐면은 증여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부담부 증여를 해버려요. 부담부 증여를 하면 기본적으로 증여세 세율이 최고 50%인데 그 부분을 증여하고 양도를 나눠버리거든요. 세금에 있어서는 뭐가 됐든지 간에 분산시키는 게 제일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담부 증여가 대체적으로 유리한데 딱 예외가 중과 때문에 불리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중과를 풀어버렸잖아요. 양도세 보유세를 다 줄일 수 있는데 매수자가 없어. 헐값에 팔기는 싫어. 아니면은 그냥 가지고 가고 싶거나 자녀한테 주고 싶어. 바로 할 수 있는 게 부담부 증여예요. 그럼 그렇게 돼버리면 매물이 더 묶이겠죠. 요 6월 1일 지났다고 가정하고 이 남은 네네. 1년간 무주택자분들은 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상담 경험을 통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 이게 좀 약간 이율 배반적으로 들으실 수 있는데 네. 제가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 됐다. 다시 무주택자가 되고 지금 집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집이 없고 대출이 만약에 풀린다. 그럼 저는 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다른 분한테 사라고 말 못하겠어요. 이걸 먼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얼마 후에 팔 거냐. 5년에 팔, 후년에 팔 거냐, 뭐 8년 후에 팔 거냐. 그럼 그때 오르게 팔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손해는 안 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나가는 그 이자 원금하고 부담이 사실 금리가 또 오르니까. 맞아요. 내 그 들어오는 현금 흐름하고 봤을 때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된다. 개인적으로 저는 50 이하면 괜찮다고 보고요. 내가 100이라면. 한번 뭐 그런 것도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무주택이신 분들은. 아까 우리 다시 이제 원희룡 장관 그 취임사에서 보면 정비사업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도심.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든 집을 공급을 하려면 기존에 있던 도심을 어떻게든 좋게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정비사업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도 있지만 빈집 및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이것도 있단 말이에요. 정비사업에 대한 법률도 있단 말이에요. 특례법이에요. 그렇죠. 빈집법이라고 불리는. 네. 가로주택, 뭐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 있으니까 이쪽도 저는 좀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최근에 그 부동산이 공법이지 않습니까? 그거랑 이런 걸 좀 매칭해서 봤을 때 소규모 이쪽 정비사업도 앞으로 계속 화두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도 뭔가 법이 계속 개정되고 있어요. 관심들을 두고 있고. 근데 이런 매물 잡으려면 네. 이게 네. 보통 이제 빌라 같은 거 헐어가지고 네. 뭐 한 7층짜리 맞아요. 아파트 짓고 이런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좀 매물을 좀 옥석 가리기가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이제 이게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이제 대규모 대단지 이런 거 좋아하고.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과연 내가 할까? 그랬는데 일단 좋은 게 뭐냐면 기간이 되게 짧아요. 중간에 단계가 몇 개 없어요. 그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 뭐 예를 들어서 막 8년 6개월이다 그러면은 얘는 한 2년 6개월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공부를 많이 하시고 관련된 내용을 찾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 주변의 집부터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아 여기 새 아파트 되면은 그래도 괜찮겠다. 지하철역도 그렇게 멀지도 않고 네. 이제 다만 이제 뭐 몇 가지 좀 아쉬운 거 분명히 있긴 있는데 대신 뭐가 좋냐면 자금이 좀 적게 들어가니까 그런 대신 이제 시간을 좀 가지고 리스크를 안고 좀 해보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넓게 보되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앞으로는 이 정비 사업이 좀 화두가 될 것 같다.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랜 이 시장을 봐오신 입장에서 좀 네. 이런 걸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좀 자, 이런 거 좀 해라. 네. 정말 정권도 바뀌었는데 2018년 9.13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 이제
9.13 대책이 나왔잖아요. 그 대책을 보고 저는 좀 굉장히 많이 실망을 했어요. 처음 이렇게 문재인 정부 당시에 좀 뭔가 센 정책으로 나왔던 게 2017년 8.2 대책이었단 말이에요.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거주자 보호한다는 거였어요. 근데 뒤로 갈수록 그게 좀 안 맞아서 좀 저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 취득세 8% 12% 이거 너무 과해요. 아, 왜냐하면 내가 1% 내던 사람이 6억 이하짜리가 잘못하면 12% 내면은 500만 원 내는 게 6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거는 세법에 있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벗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빨리 좀 뭔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조심스럽긴 할 거예요. 이게 만약에 풀리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매도하고 또 사라는 거거든요. 그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가액 기준으로 가야 된다, 주택수에 따라서 가는 거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종부세 위헌소송도 지금 몇 군데서 진행이 그렇죠.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참여 중인데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는 궁금해요. 물론 이제 꼭 소송에 참여해야지만 혜택을 받고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결과 나오면 다 이렇게 일정 요건이 되면 환급받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들을 알고 싶어서 좀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이 가액 기준을 한다는 게 네네. 주택이 2주택, 3주택뿐 아니라 10주택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죠. 당연하죠. 내가 주택이 10개가 있는데 그 가액이 뭐 10억이에요. 하나당 1억인 거죠. 그거랑 주택이 내가 하나 있는데 10억짜리인 거예요. 서울에. 그러면 가액이 같으니까 세금이 같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물론 일부 투기 수요 같은 경우에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경우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 1주택하고 10주택이 있을 때 10주택자, 다주택자들을 굉장히 어떤 나쁜 세력으로 이렇게 봤었잖아요. 그 기존에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너무 과하게 세금이 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부득이하게 내가 집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상속을 받거나. 그렇죠. 아니면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안 팔리니까 잠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데 보유세 중과를 때려버리니까 문제가 생긴 거고, 그런 부분 어쩔 수 없는 것들 좀 빼주시고 주택수가 아니라 좀 가액 기준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양도세는 사실 이번에 나온 게 진짜 커요. 중과 1년 유예 저는 그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최종 1주택 보유기간 재산 정하고 곧바로 맞아, 없애버렸잖아요. 그건 진짜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피해보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사실 좀 안타까운 게 이미 좀 피해보신 분들은 어떻게 구제되는 맞아, 방법이 맞아. 없어서 개인적으로 좀 너무 아쉽고요. 어쨌든 그래도 지금이라도 거기에 대한 논란을 좀 없앴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조정에서 조정으로 갈 때 일시적 1주택 비과세 있잖아요. 2년으로 완화시켜줬잖아요. 그것도 잘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조정에서 조정으로 이사를 가면 기존에 있던 주택을 원래는 1년 안에 매도했는데 이제 2년으로 늘려줬고 네네네. 곧바로 1년 안에 매도하고 곧바로 전입을 하라는 거였는데 이 전입 요건을 없애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전입 요건을 이게 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당연히 나중에 비과세 받으려면 2년 거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2년 거주하고 전입 요건을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정 지역을 사면 나중에 비과세 받으려면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입 요건이 사라졌다고 보유만 해도 비과세냐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인데 그렇지는 않아요. 이건 당연히 거주하셔야 돼요.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만간에 뭔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매매시장을 안정시켜야 되는데 공급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지금 재개발 재건축 바로 한다고 해도 막 2, 3년 걸리죠. 그렇죠. 가만히 놔뒀다가 부동산 시장이 또 안 좋아져서 민심을 잃는다? 그럼 지금 현재 새 정부도 당연히 부담 가질 거예요. 매매시장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임대차 시장이라도 좀 안정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임대차 시장의 주 공급이 80% 90%가 민간이에요. 민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주택자들. 그럼 여기에 뭔가 인센티브 줘야 되잖아요. 하반기 정도 하면 분명히 뭔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이 주택임대 사업자는 진짜 그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 화생관 생각하기도 싫죠. 이거 한 번이면 끝나고 나중에 그 방독명 주니까 좀 참어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4년 8년 임대하면 들어가서 가스실 들어가서 참으면 내가 혜택 줄게, 방독면 줄게 했는데 방독면이 고장 나 있네. 아 그렇죠. 아, 참 그런 거 그런 거. 그렇기 때문에 진짜 엄마가 지금 막 예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바뀌었으면 하는 거 법인. 기존 정부에서 뭘 잘못했냐면 법인과 개인은 엄연히 권리 의무 주체가 다른 인격체예요. 개인이 명의가 없으니까 무조건 법인을 한다고 간주해 버렸죠. 그래서 법인 종부세 할 때 6억 공제를 일괄적으로 없애버렸죠. 네. 법인 임대사업자,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이 정말 큰 피해를 그렇죠. 줬잖아요. 그래서 나인원 한다면 그런 물건들이 다 나와버렸잖아요. 맞아. 분양시켜버렸잖아요. 종부세에 있어서 개인 같은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서 차등세율을 했는데 무조건 최고세율, 단일세율 3% 6% 때려버려요. 맞아. 그 근거는 뭐냐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문제가 좀 많다고 생각해요. 개인도 개인이지만 법인에 대한 종부세가 오히려 저는 더 위험 요소가 많다. 과거 정부에서 뭐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규제를 했다면 지금 새 정부에서는
비슷하게 1번부터 10번 이런 순서로 풀 거예요. 근데 취득세 중과도 거의 뒷부분에 나왔고 법인에 대한 것도 뒷부분에 나왔기 때문에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취득세 중과 일시적 2주택은 한 1년 정도 있다 시행한다고 좀 나왔었죠. 그래서 좀 그 부분은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 법인은 대상자가 많이 없어서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많고 적고를 떠나서 분명히 과세 논리상 저 같은 일반인이 봐도 납득이 안 된다.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택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OK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